신쿵입니다. 여러분,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어떤 것이냐? 네, 맞아요. 쿠키가 요청이 굉장히 많죠. 제 채널은 전문 백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거라면은 뭐든지 할 저 신쿵입니다. 그 중에서도 머랭 쿠키가 진짜로 요청이 많았는데요. 평범하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레오 머랭 쿠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맛있겠네 라고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위에 쿠키만 뿌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색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란 흰자, 설탕, 오레오 쿠키, 휘핑크림, 코코아 가루. 오레오 쿠키들은 조심히 깨져도 좋아요. 깨져도 좋은데 크림만 벗겨낼 수 있을 정도면 돼요. 크림을 싹 걷어내고 비닐에 넣어주고요. 가루로 내줄게요. 완벽하게 고운 가루로 낼 필요까진 없어요. 이 정도로 해주고 흰자를 넣고 머랭을 해줄게요. 손으로 머랭을 쳐서 아 어쩌다 보니까 손으로 된 걸 알려드리네요. 이렇게 하고 거품이 어느 정도 나면 설탕 넣고 또 막 해주고 양을 적게 해서 망정이지. 거품이 또 어느 정도 풍성하게 나오면 다시 설탕 넣고 이치 머랭 타임이야? 원어원이야 뭐야? 손으로 머랭을 왜 치고 앉아 있어? 아 여러분 독수리 보이시나요? 이거 이 정도로 해줘야 돼. 이 정도로 이치 머랭 타임 핫 어쨌든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독수리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저는 종이 오일에다가 넣고 탱닝을 할게요. 약간 오레오 쿠키의 사이즈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거 위에 가루를 촉촉촉촉촉촉 이대로 100도에서 예열된 오븐에 1시간 30분간 구워줄게요. 그래요, 휘핑기가 고장난 거를 진작에 알고 좀 살걸. 저는 가당 휘핑크림을 사용을 해가지고 설탕은 따로 안 넣고요. 설탕은 휘핑크림의 10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머랭 쿠키를 만들었어야 됐나.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데 진짜 그건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 잘 되는지 작동되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하고 만들기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왜 작동을 한 번을 안 시켜봤을까요 이때까지? 코코아 파우더도 채 쳐서
그것도 야! 오 그래도 좀 더 뭔가 빡빡해지겠지? 가루가 들어갔으니까. 오레오 쿠키 남은 것도 그냥 넣을게요. 제가 아까 두 봉지 설명했는데 재료 거기에는 한 봉지로 적어놓을게요. 한 봉지가 한 봉지에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머랭 쿠키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씩 띄워볼게요. 밑바닥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소리 들려드릴게요. 소리 잘 먹겠습니다. 이거 사기인데? 사기야 입에서 그냥 바로 없어져.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제가 저번에는 노오븐과 오븐 머랭쿠키 비교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먹었을 때 아 그냥 약간 달달하고 사르르 없어지는 맛이구나 해서 그렇게 맛있다고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마카롱하고 머랭쿠키하고 뭔가 섞어놓은 맛? 근데 그 쫀득 마카롱에 쫀쫀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 맛은 익숙한 맛이지만 식감이나 막 모든 게 조금 새롭고 이런 거 같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추천해요 여러분. 특별한 머랭쿠키를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